마을이 조그마하다고 그러잖아. 어이, 길이 없어지네. 길이 없어져. 얼마나 산골이면 요새 오는 길이 있을까? 많이 오는 길이 있죠. 아니, 이게 팽이나무, 큰 고목이 여기네. 그럼 일로 내려가야 있는 것 같아. 이거 본 것 같았다. 저기 저 큰 고목나무. 은봉이네. 은봉이야, 여기 맞아. 이거 보고 기억나시는구나. 그래, 알았어. 앉으세요, 여기. 아우, 이 나무가 나하고 같이 늙었나. 100년도 더 된 거 한. 에이, 100년 넘었지, 이거. 아유, 이 나무가 이렇게 오래돼도 무성하고 아직도 청청하고 마을을 지키고 있구나. 그래서 좀 감회가 깊더라고요. 이 길로 내려가면은 저 내성으로 가는 길이 된다고. 네, 여기도 내려가면? 어, 이렇게 길 따라서 이렇게 쭉 어, 내려가면, 가면은 네. 그 오른쪽, 왼쪽으로 외딴 집이 하나 있어. 네. 이 동네에서는 안 보여. 이렇게 마루탱이를 돌아 내려가야 돼. 저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구나. 내려가야 돼. 아, 밤나무도 있고 참 좋다. 근데 여기 와서 살까? 네? 이런 집 하나 딱 하나 구해서? 사가지고 네. 내 고향. 내 5살, 6살 때는 이런 스레트 집도 없었어요. 다 정말 초가집이었어. 장모님보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이 늦은 거야? 25살? 30살 정도 내가 뒤잖아, 그죠? 응, 30살이야. 30살이 뒤인데 장모님 사는 거랑 내가 사는 거랑 나이로 따지면 장모님 5살, 4, 5살 비교하면 사는 게 비슷해. 그렇지. 그게 얼마나 가난하게 산 거야.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다고. 재밌는 얘기 해줘요? 저기 이런 초가집에 이렇게 이제 그 새들어 사는데 단칸방이에요. 단칸방. 단칸방인데 내 동생도 있었어. 내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 보면. 자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. 내 동생이 뭐 그랬나 막 그랬을 거야. 그러니까 명절에 선물로 들어왔는지 어찌 됐는지 집에 계란이 있을 수가 없는데 계란이 있었던 거예요. 그 선생님 집에 시골서 한 두름이나 두 두름 빌려 갖다 줬겠지. 뭐 어찌 됐든 돈 주고 산 계란은 분명히 아닐 거야. 근데 애가 우니까 이제 그거를 삶아 먹이려고 저녁 때 뭐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그 계란을 삶았어요. 삶아서 먹고 있는데 경찰이 온 거예요, 집에. 왜? 예? 네? 왜 계란 삶아 먹었다고? 동네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닭장에 닭이 이제 닭서리를 당해서 닭을 잃어버렸다 이거야. 닭서리를 해서 닭을 삶았는데 그렇지, 그렇지. 그러고선 이제 그리고 좀 집도 좀 흐름하고 이제 그러니까. 아, 저 집에서 이제 닭을 훔쳐서 삶아 먹나 보다. 용의자로 이제 찍힌 거지. 비참하다. 계란 몇 개 삶아 먹는데. 예, 아버지가 친구가 나와가지고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고. 나 도둑질을, 저 닭 도둑질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.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아니 학교 선생님이 왜 이렇게 못 사냐? 왜 이렇게 못 사냐고. 예. 하여튼 뭐 살림이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맨날 그러면 그 얘기하면 운대니까. 아이고. 이제 와봐서 가자. 어, 일단 됐으니까 가자. 내가 이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로 가서 할아버지, 아버지, 오빠 출세하고 뭐 그런 대로 전부 다 잘 지냈으니까 고맙게 이 무량면에 이 은봉리를 고맙게 생각을 하고 75년 만에 찾아왔으니 두루 잘 보살펴 주십시오. 이제 또 올 것 같지 않습니다. 안 알아요. 내가 나이가 82살인데. 안 됐다.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 동네 빠져나올 적엔 그것도 바보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. 왜 그런지. 장모님이 추억을 만들어준다? 글쎄, 내 옛날을 찾아다니는 건 아닌가? 이런 생각도 해요. 몰라, 한 10년쯤 지나서 한번 더 볼래나 모르겠다. 10년? 내가 90에 미쳤냐, 여기를 어떻게 오나? 에? 90이 넘는데 어떻게 여기를 오느냐고. 살 빼면요? 장모님은 또 왔네. 뭐다? 그러니까 눈물이 날라 그러지.
장모님 추억 여행이 아니라. 아유 이제 그만하자. 아 이거 그만해도 돼가 이제.